하루에 몇 칼로리 먹어야지 살 빠져요? 닭가슴살, 고구마, 샐러드 이런 것만 먹어야 되나요? 팁 없애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? 운동하기 전에 그리고 후에 뭘 먹어야 되나요? 안녕하세요, 습관 성형 크리에이터 내랑입니다. 아 네네네 이거 맞다. 저는 아라내랑의 윤호내랑입니다. 너무 파이팅 넘치나요? 아라내랑? 윤호내랑?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방금 놀라셨죠? 단호TV의 새로운 코너 바로 아라내랑입니다. 단호블리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시면서 궁금했지만 물어보기엔 좀 그렇고 알아내기에는 귀찮고 이랬던 것들을 저 윤호내랑이 샅샅이 파헤치고 직접 해보면서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. 아, 되게 다이어트하면 스쿼트 먼저 생각하시는데 스쿼트 막 100개씩 일주일 하면은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, 그리고 또 나 혼자 산다 박나래 씨가 춤 따라하는 그런 거, 그거 한다고 운동이 되나? 몇 칼로리 소모되지? 요런 것들 제가 직접 해보고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진짜 재밌겠죠? 저 진짜 완전 지금 열정 완전 넘쳐 있거든요? 다 물어보세요. 이 코너는 여러분들의 댓글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셨던 거, 운동, 식단, 제품, 뭐 군것질 다 상관없어요. 궁금해하셨던 거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싹 다 해보고 전달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바로 댓글 달아주시고요, 1화부터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. 저는 아라내랑의 윤호내랑입니다.